원희룡 후보님, 네. 며칠 전에 북한에서 그 SLBM 실험을 했죠. 이번 가을 들어왔고도 벌써 미사일 실험을 여러 차례 했고, 그 SLBM은 굉장히 기술 진보가 있었던 것이고, 그리고 이게 우리 뭐 예를 들면 뭐 사드라든가 이런 것도 이 대응할 수 있는 그 각도가 120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동해나 서해 아래로 좀 내려와서 때리면은 속수무책이라고 이제들 하는데, 이게 도발입니까? 그냥 단순한 위협입니까? 당연히 도발이죠. 도발이죠. 네. 근데 우리 국방장관은 국회에서 이거를 그냥 위협이라 그랬거든요.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. 네. 이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가 그 북핵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여기에다 국내에다가 뭐 핵을 들여놓냐, 뭐 전술핵을 배치하냐, 핵공유를 하냐 하는 문제보다도 차라리 미국과 우리가 확장 억제를 좀 더 강화시켜가지고 그 미국의 SLBM이 미국의 핵잠수함이 우리 태평양 그 동북아 인근으로 와서 여기서 그 기동을 하게 하는 방법, 그다음에 그 다음에 감시 정찰 자산을 좀 미국과 공유해가지고 조기에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 그 방어 공동 체제를 구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. 우리 원 후보님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? 예,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북한이 네. 분명히 도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뭐 네. 다른 거라고 이렇게 자꾸 네. 북한 편의 논리를 네. 이 대한민국의 이 그 소속돼 있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라면 그날로 다 파면입니다. 네. 그리고 그런 세력들은 정부 안에 들여오면 안 되죠. 네. 그런 어떤 비판적이고 또 다른 시각을 하려면 그건 연구자로서 내지는 모니터링으로서 네. 의견이야 개신할 수 있겠죠.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이런 그 잠수함 발사 미사일에 대한 억제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미국 핵 잠수함들이 근처에 와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지금은요. 미국 핵 잠수함은 한 번 잠수하면 수면 위로 이거 냉각 장치 이거 공기 교체하는 거 없이 몇 달간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조기 파악을 할 것이냐. 그리고 조기 대응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꼭 한반도 주변에다가 지리적으로 모아놓는 것은 그 군사 기술의 본질과도 맞지 않고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조기 파악 능력, 조기 대응 능력, 그리고 확고한 한미 동맹의 신뢰, 정보 공유,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좋은 생각입니다. 우리 유승민 후보님, 네네.